오늘은 언어 발달이 제대로 안 되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7살 남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정인이 엄마는 평소 저희 약국에 자주 들리시는 단골분이세요. 어느 날 제게 약사님,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라며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네요. 제가 네,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 저희 둘째 정인이가 지금 7살인데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지금은 서울로 가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 모임에서 따로 교육도 받고 있어 괜찮은데 내년에 보통 학교에 들어가면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놀리고 놀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예 왕따를 시키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최근에 치료 모임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에 있는 한의원에서 이런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들 치료받으러 강남으로 간다 하는데 한달 치료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 집은 그 정도 형편은 안 되고 한편으론 아이에게 그런 치료도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약사님이 한약을 하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약으로 언어 장애를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저대로 머릿속에서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갔네요. 선천적인 언어 장애를 한약으로 고칠 수 있었던가? 라고요. 배운 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발육 불량인 경우는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선천적으로 뇌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한약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 또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크게 놀라 뱃속에서 태아가 놀란 경우, 심장과 통하는 혀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된 경우엔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크게 놀란 적이 있으세요? 아이가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엄마가 임신 때 놀래서, 뱃속에 태아가 놀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 말에 정인이 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에게 옛날 일을 말해주네요. 네, 제가 그랬어요. 이 임신하고 7, 8개월쯤에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장독대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도둑이 집에서 나가면서 훅 지나가는데 어찌나 놀랬는지 며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거든요. 그 당시엔 애가 잘못되는 줄 알았을 정도로요. 정말 그런 경우가 진짜 있네요. 그럼 한약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정인이를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뇌에 이상만 없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정인이를 데려와 보게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아이를 고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인이 어머니는 다음날 당장 정인이를 데려왔어요. 정인이는 체력이 약간 왜소한 소심해 보이는 남자아이예요. 제가 말을 걸으니 수줍어하며 엄마 뒤로 숨네요. 그 상황에서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라는 발음을 제대로 못해 어아라고 하네요. 혀가 잘 움직여지지도 않은 듯하고 입속에 침도 가득하고요. 다른 말을 시켜보아도 거의 밑받침을 발음을 못하니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눈빛을 보면 뇌성장애는 아닌 것 같아요. 총기도 있어 보이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고 대답도 곧잘 하거든요. 다만 발음이 너무 불분명해서 그렇지 자기 의사표현은 다 제대로 할수 있어요. 정인이 엄마는 정인이가 신체 발달도 느리고 고기 외엔 잘 먹질 않고 야채는 아예 뱉어내고 거부한다고 잠도 잘안 자려 하고 집중도 잘 못하고 비염을 달고 살고 등등 이제까지 정인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참 여러 가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저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부터 살리겠다고요. 먼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게요. 그리고 정인이는 여기에 놀램으로 심장이 약하게 된 것을 돕기 위해 심장과 부신의 기운을 올려주는 약초들이 처음부터 필요해요. 참고로 엄마가 놀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놀랬든 아이가 살아가면서 놀랬든 동양의학에선 놀램이 심하게 오면 간과 심장이 심하게 응축된다고 보아요. 그리고 이게 풀리지 않고 오래되면 간과 심장 주변으로 진액이 굳어지면서 뻣뻣한 담적이 만들어져 간과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지요. 따라서 우리 정인이에게도 이러한 담적을 녹여주는 약초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의 오장육부를 자양하면서 기능을 올려주고 막혀있는 부분을 녹여 기와 혈액이 잘 통하게 도와주면
아이는 자라면서 혈액이 통하고 경맥이 잘 통하게 되어 심장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혀까지 기와 혈액이 잘 전달되어 발음을 잘할수 있게 되어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이론은 잘 알지만 실제로 고쳐본 적은 없기에 정인이 엄마에게 한약으로 치료하는 원리를 나름 설명해주고 혹시 아이에게 큰 효과가 안 나도 한약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니 1년 정도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한약을 먹여보자 했어요. 그때가 거의 15년 전인데 그때 7일분 가격을 7만 원 정도에 해서요. 정인이 엄마는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효과만 있으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먹여보겠다고 했고요. 그럼 우리 정인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는 1, 2개월은 한약을 빼먹지 않고 잘 먹다가 이후로는 한두 달에 열흘씩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11분씩 정말 잊어버릴 만하면 약국에 나타났어요. 한약을 매일 먹는 게 아이에겐 좀 힘들었었나 봐요. 하지만 그렇게 드문드문 먹였는데도 10개월이 거의 다될 때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두세 달 전에는 혀 발음이 거의 70에서 80%나 돌아왔어요. 저도 정인이 엄마도 한약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건가 하며 서로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그리고 이후론 정말 가끔만 한약을 먹였어요. 1년에 10일씩 두세 번 정도로요. 나중엔 정인이가 한약 먹기를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인이가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발음이 거의 90% 이상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혀 짧은 소리도 아래 받침 발음도 거의 정상처럼 느껴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약을 드문드문 먹고도 병이 나았냐고요? 당연하죠. 한약으로 아예 막혔던 부분이 녹아지고 풀어져 모든 세포의 혈액과 기가 제대로 통하게 되어 혀로도 혈액이 잘 소통되니 이후엔 음식만 잘 먹어도 당연히 발음이 그리고 총기가 좋아질 수밖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아이가 자라서 벌써 22살이 되었답니다. 발음은 17세부터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혀 짧은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고 키도 늘씬하게 175cm까지 잘 컸고요.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결과를 알수 없는데도 희망을 걸었던 정인 엄마의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 하고 생각되어요. 저도 정인이 엄마도 정인이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정인이 엄마는 저볼 때마다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늘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저도 정인이 엄마께 무척 감사하네요. 오래전 제가 부족하고 언어장애에 대한 치료 경험이 없을 때에도 저 믿어주시고 치료를 선택해 주신 것이요. 참, 정인이 엄마는 정인이 발음이 70에서 80% 정도 좋아졌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선생님, 그때 치료 모임 아이들 중에서 우리 정인이가 제일 많이 좋아져서 제가 얼마나 선생님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요. 그러게요. 인연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서로를 도와 한 생명을 제대로 살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제게는 굉장히 멋진 치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희의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약으로 정말 이런 것까지 하는 감탄이 나오지 않으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아, 한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약으로 치료하는 원리가 정말 일리가 있고,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